멈춰. 너 뭐냐? 예? 네가 누이한테 어떻게 그래? 누이가 어떤 사람인데? 어떤 마음으로 형님을 대하는데 니깎게 함부로 이러냐고!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세요? 뭘 어째? 남 몰래 훔쳐보고 우연히 손끝이라도 스치면 며칠씩 되새기고 또 되새길 거다. 그 사람은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? 뭘 보며 웃을까?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겠지. 뭘 봐도 형님을 떠올리는 그 마음, 너와 형님이 서로 애태우는 그 마음,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? 내가 알고 누이가 알아. 누이가 다 안다고. 언니가요? 잘 들어. 누이한텐 형님밖에 없어. 언제나 형님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야. 그런데 네가 누이에게 상처를 준다면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을 거다. 그런 말을 듣게 해서 미안하다. 제 잘못입니다. 짐이 되지 않게 떼놓고 가장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. 네 잘못이 아니야, 수야. 시를 준 것도 받은 것도 널 웃게 만들려고 애쓴 것도 전부 나다. 다 내 잘못이니까 널 탓하지는 마라. 그러지 말아줘. 사람 마음 무서운 거 알면서 모른 척 어떻게든 되겠지 내버려뒀습니다. 황자님 손을 잡고 방에서 나온 것부터가 제 잘못입니다. 그런 말까지는 하지 마라. 황자님 앞에서 웃고 울어서 죄송합니다.